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 대변인 정경태 의원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후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당내 클린 검증단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네거티브를 지향하는 정책 선거를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당내 검증단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불필요한 논란을 털고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후보 검증단 설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선출직 후보에 대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빠져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대통령 선거에서 당 차원의 검증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향후 당규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겠지만 검증단 설치는 나머지 후보들만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후보 간의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방치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후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야당도 후보 검증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증 기구를 설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내의 철저한 검증은 본선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동시에 정책 경쟁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는 장외 공방과 진흙탕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품격과 실력을 제대로 겨룰 수 있는 1대1 토론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단 설치와 1대1 토론은 국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시간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6명의 경선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과 여타 후보들은 이에 대해 즉각 검토 후 수용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